자,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꽤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9월 총평은 이따가 좀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이 틀린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게한 1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풀이하면서 제가 난이도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지 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해되시죠? 자, 21번부터 해볼게요. 자, 21번은 신유형인데, 신유형 쉬워요, 어려워요? 촬영하고 있어서 이름 못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유일하게 이쪽 앞쪽에서 이 제목 다음으로 시간을 끌게 만드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저와 함께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런 문제는, 밑줄 먼저 봐야 돼요. 밑줄 먼저. 밑줄을 먼저 보면은, 예, Don't knock the box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명령문이잖아요. 원래 문장의 첫 시작에 이 동사원형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명령문이죠. 그럼 필자가 원하는 말하고자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중요한 문장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문장일까요? 중요한 문장이죠.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주제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 밑줄이 그어진 데는 주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맥락, 전체 지문을 읽고 중요한 문장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찾으면은 그게 바로 답이에요. 네,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좀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박스를 두드리지 마라. 박스가 뭘까?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냥 박스를 두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박스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였으면 만지라고 하겠죠.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인가? 요 정도밖에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문장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전체 맥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쭉 읽어볼게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 거고 근거가 되는 문장을 제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by expecting. 자, expect 하면요. 기대하다, 예상하다예요. 예상함으로써 자, what부터 next까지 묶어주세요. 자,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상함으로써, 그럼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다음에 일어날 걸 예상하는 거니까 미래 예측이죠. 미래 예측함으로써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 약간의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So that, 밑줄 그으세요. 자, so that 따로 빼셔가지고 해석이요. 그래서 뭐뭐 하다 또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So that. 네, 그래서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뭐 하기 위해서냐면, 너는 자, figure out. 자, figure things out인데요. things는 목적어가 사이에 들어간 것이고, 일단 figure out은 이해하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릴 때 배웠잖아요. Don't have to. 배울 필요가 없다. 자,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뭐 하는 동안? 그것들이 일어나는 동안. 이해됐습니까? 자, 미리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일어날 때 굳이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 문장만 딱 봐서는 예측하라는 말 같아요? 예측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하라는 것 같죠, 그렇죠? 일단 이 문장을 제가 1번으로 표시할게요. 예측하라라고 써주세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예측하는 게뭐 좋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도 예측이 안 좋단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측해라가 아닌가라고 한번 예측해 볼수 있어요, 또.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refore, 자, 그러므로 이것은 놀랍지 않다. 자, 뭐뭐 할때 놀랍지 않냐면 이 레스토랑의 서버 요게 이제 약간 안내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웨이터 같은 사람들. 서버들이 당신에게 메뉴를 제공할 때 놀랍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놀랍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밑줄 그어보세요. 자, when부터 그두줄 아래 앞쪽에 what을까지 밑줄 그어주세요. 자, 여기서 그녀는 앞에 있는 그 레스토랑 이제 그 웨이터 또는 웨이트리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녀가 당신에게
한이 유리잔을 가져왔을 때 뭐가 들어있냐면 깨끗한 액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유리잔을 가져왔을 때 너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것이 물인지. 왜 그렇죠? 당연한 거니까. 그럼 당연한 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고 또 뭔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럼 예측해라가 맞는 말인 거죠? 다시, 자, 요거 지금 방금 밑줄 친 문장을 2번으로 해볼게요. 당연한 것. 그렇죠? 당연한 것은 묻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 웨이트리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바꿔쓰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읽기. 바꿔읽기죠?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저한테? 바꿔읽기가 뭐였어요? 그렇죠.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가 되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웨이트리스 얘기했지만 나는 바꿔서 야, 당연한 거 묻지 마. 라고 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똑같이 적용하는 거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줄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줄에 furthermore 있어요. 게다가란 뜻이에요. 적어보세요. furthermore. 게다가. 자, 게다가 상상해봐라. 얼마나 demanding한지. 자, demanding 적어보세요. demanding. 자, demand가 수요거든요. 요구하다가 되거든요. 근데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까다로운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얼마나 까다로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게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뭐가 까다롭다고 얘기를 할까요? 요두 개를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가 까다로운 일일 것 같아요? 당연한 거를 뭐 하는 거? 물어보는 거. 우리가 뒤를 안 봐도 예측할 수 있어요. 까다로운 거는 당연한 건 입닥치고 묻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물어보면 짜증 나잖아요. 물 가져왔어. 물이에요? 메뉴 왜 갖다 주시죠? 이게 궁금한데?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뒤에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demanding 뒤에 is는요, 가주어예요. 그리고 would be 뒤에 to always consider, 여기가 진주어예요. 그러면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뭘 생각하냐면요, 모든 가능한 사용을, 뭐에? 모든 친근한 어떤 물체, 대상, 당신이 상호작용을 하는 친근한 물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사용을 항상 생각하는 것.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는 거죠. 당연한 건 묻지 말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시를 얘기 안 하고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음 문장 예시가 나와요. 자, 약간 옆으로 뉘인 문장 있잖아요. 자, 내가 망치를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해야 됩니까? 못을 박는데. 이거 왜 물어봐요? 답은 뭐예요? 못 박는데 핸드폰 사용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거 3번이라고 할게요. 이 문장. 3번이라고 할게요. 네. 또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 묻지 마라. 이해됩니까?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 읽었을 때뭐 뒤에 더 비슷한 거 나오거든요. 계속 물어보면은 될 것도 안 된다.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당연한 것을 묻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보세요. 요 문장과 요 문장, 이 문장은 내 뜻을 몰라. 하지만 이세 개를 합친 게이 밑줄 친 문장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잘 물어볼게요. 2번과 3번은 같은 거 알죠? 왜냐면 똑같이 썼으니까. 1번과 2번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보세요. 당연한 거는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알아내라. 또 물어보지 말고, 네가 경험 많이 해봤잖아. 야, 못 박을 때, 그 해머를 박는 게 좋은지, 그냥 예측해, 물어보지 말고,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럼 두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지금 세개다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장은 둘 중에 하나죠. 예측하고 행동해. 아니면은 당연한 건 묻지 마. 됐어요? 요게 되든, 둘 중에 하나 돼. 왜둘다 똑같은 말입니까?
자, 보기를 볼게요, 보기를. 다뤄라, 물체들을 뭐뭐에 근거하여 너의 습관적인 예상에 근거하여. 답될수 있어요, 없어요? 될수 있죠. 아니, 아까 예상하라고 했잖아요. 네, 습관적 예상에 근거해서 물질을 다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2번 볼게요. 자, 퀘스천 적어보세요. 이의를 제기하다. 퀘스천. 이의를 제기하다. 자, 보세요. 뒤에 볼게요. 너가 예상하는 것, 친근한 물체로부터 너가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라. 답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예상대로 하라고 했는데 예상에 왜 이의를 제기합니까? 됐습니까? 3번. 대체하라. 자, replace A with B. 자, 여기 한번 써보세요. replace A with B.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런 구문을 모르면 보기를 해석이 잘안될 거예요, 아마. 자, 미리 결정된 어떤 루틴, 방식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해라. 자, 새로운 방식 대체하라고 했습니까? 원래 것들을 예상하라고 했습니까? 원래 것들을 예상하라고 했죠? 3번에 아웃. 4번, 생각해봐라. 모든 가능한 결과, 제껴주세요. 그렇죠? 모든 가능한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예상하고 가라고 했잖아요. 4번 아니고. 5번, 확장시켜라. 모든 경계들을 대절. 너의 생각을, 인사이트 하면 통찰력이에요. 통찰. 통찰로 안내하는 모든 경계들을 확장시켜라. 이런 말 나왔습니까? 경계를 우리가 무슨 뭐,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막 뻥튀기 해가지고 머리 나가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5번도 아니에요. 5번은 아예 무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측해라. 아니면은 당연한 것은 묻지 마라. 이둘 중에 하나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24번 가볼게요. 만약에 제가 오늘 해설강의 해주지 않은 질문, 이 질문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다 풀어봤으니까 제가 빈 거는 질문 따로 받겠습니다. 24번. 이거 좀 지우고 할게요. 제가 촬영 중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천천히 다 지우고 여러분은 심호흡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쉬운 문제고 이따 어려운 문제 나오면 멘탈 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 24번. 자, 24번 문장도 제목 문장이잖아요. 제목 문제잖아요. 제목 문제는 이런 걸잘 파악하면 좋아요. 제목은 글의 일부만 담고 있어야 될까요? 글의 전체를 뭔가 관통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야 될까요? 전체죠. 뭔가 엄청난 임팩트 있는 말이든가 전체를 담고 있는 문장이나 문구여야 되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지금 후자 쪽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 이 문장에서 지문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는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해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일단 discovery 뒤에 that 있죠. that부터 그 아랫줄에 accurate 있잖아요. accurate. 거기까지 묶어주세요. 자, 발견은 발견인데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다는 발견. 그것은 겸손함을 갖게 됐고, 아마도 humbling 하면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calming effect. 적어보세요. 진정 효과. calming effect. 진정 효과. 현대인들의 영혼에 진정 효과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벽하다면 되게 자만할 텐데, 완벽하지 않다는 거에 대한 발견이 있었으니까, 아, 인간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 배워야겠다. 아, 더 나아져야겠다. 좀 진정이 될거 아닙니까? 자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장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이 문장을 1번이라고 쳐볼게요. 여러분 밑줄 긋고요. 1번이라고 해보세요. 자, 인간은 완벽하대요? 완벽하지 않대요? 완벽하지 않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19세기는 이거 문장 해석 되게 잘해야 돼요. 요 문장 해석 되게 잘해야 돼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19세기는, 자, as부터 observed까지 묶어주시고요. was the last believe. 자, 19세기는 마지막이었다. 믿는 마지막. 뭘 믿냐면요. that부터 이 문장 끝까지 묶어주세요. 뭘 믿었냐면, 세상은, 그 다음에 콤마 콤마 있죠? as a whole, as well as its part.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자, 이것의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이 세상은 완벽히 알려져 있다고 믿은 마지막이었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19세기는요, 인간이 완벽하다고 믿는 마지막이었다. 그럼 20세기는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아, 그때까지는 우리가 짱인 줄 알았죠. 20세기 되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우리가 몰랐던 게 나오고, 가늠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바둑 해가지고 졌잖아요. 알파고한테. 그딴 거 이제 겪으면은, 아, 인간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다고 말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2번, 요 문장을 2번이라 하고, 20세기. 인간 완벽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되면은 또 뭔가 연결되나? 뭔가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게 제목에 뭔가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우리는 깨닫는다. 지금 이것이 항상 불가능하다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인간 불가능해. 인간 최고 아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더 쓰지 않을게요. 요걸로 끝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는 안다. 이 국경, 제한 이내에서 알고, 그리고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비록 이 제한이 항상 조정될지라도, 자,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욕구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제한 이내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다 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제한을 우리가 조정한대요, 조정. 우리가 만족,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만족은 해야 안 해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족하도록 조정된다. 맞춰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Be adjusted to satisfy our needs. 자, 보세요. 자, 여기서요. 완벽하지 않은 거 알아. 완전하지 않은 거 알아. 그래서 뭐 한대요? 조정한대요. 조정해서 뭐 한대요? 만족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뒤에 이어지나 좀 볼게요, 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적으신 다음에. 필기를 열심히 해주세요. 혼자 할때 절대 못하, 힘드니까. 혼자 하면 제일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curiously. 자, 흥미롭게도 이러한 새로운 레벨의 어떤 그 불확실성. 그렇죠? 불확실성으로부터 더 강력한, 더 훌륭한 목표는 나타나고, 그리고 얻을만해진다. attainable 하면요. attain이 얻다는 뜻이에요. 얻을만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하지 않고 완벽히 알지 못하는데, 이게 정말 모든 걸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목표를 조정하는 겁니까? 조정하는 거죠. 아까 한계를 조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훌륭한 목표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진짜로 얻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목표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조정한다는 거죠. 밑줄 쳐주세요. 그 밑줄 친 다음에 그 바로 아까 밑줄 쳤던 be adjusted to satisfy our needs랑 연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조정, 만족, 요거랑 지금 attainable 요거랑 뭔가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절대적이지,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나와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세상을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밑줄. We can still control it. 자,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control.
됐습니까? 이제 한 문장 더 읽어볼게요. 아, 두 문장 남았네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다 쓰신 다음에. 천천하게, 천천하게. 자, 심지어 우리의, 자, inherently 하면요. 이게 본질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좀 적어드릴게요. 본질적으로. 자, 본질적으로, 심지어, 우리의,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쪽 보세요. seem to work. 작동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일 때. 그럼 뭐예요? 쓸모 있다, 없다? 쓸모 있다. 자, control이 또 work로 또 연결된 거예요. 뭐 이런 게잘안 보이겠죠, 아직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끔 조정한다는 입장에서 바꿔 읽기, 바꿔 읽기, 바꿔 읽기 된다는 거를 연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처음 배웠던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좀 어려울 뿐이죠. 됐습니까? 한 문장 남았어요, 이제. 좀만 참으세요. 자, 즉,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한다. 정확히 또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정확히 몰라. 근데 뒤에 뭐 나올까요? but 뒤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but. 우리는 continue. 계속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꼭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뭐예요? 자 work 우리가 잘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꼭대기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네요? 노력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도달하려고 노력.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제목으로 만들려고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나눌 것 같아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러한 사실, 이걸 A라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얻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정신, B. 이두 개를 합친 게 제목이 될수 있겠죠?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정상은 정상인데 도달되지 못한 정상이에요. 자, 인간은 완벽을 추구하는데 완벽합니까? 안 합니까? 완벽 안 하죠. 그러면 산으로 비유한다면은 도달되지 못한 산, 완벽하지 않은 산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콜론 나오는데 콜론은요, is로 해석하시면 돼요. is. 자, 도달되지 못한 산은 지속적인 여정이다. 위로 올라가는, 계속하는 여정이다. 지식에 대한.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죠? 이거 1번 답될수 있나요?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산 나왔으니까. 우리 산 얘기 1도 안 했는데.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꿔 읽기로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2번 볼게요. 산을 넘어서. 산은 아까 산과 정상과 비슷하니까 맞을 수 있는데, 하나지만, but, giant step. 성공으로 가든 큰 스텝. 자, 성공 가기 위해서 하나의 큰 스텝 갔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조정했습니까? 끊임없이 continue란 말 했잖아요. 한 번에 간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져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리고 요 2번은 지금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2번에, 보기 2번에? 없어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온 적이 없어요. 3번. 자, 통합하는 것. 부분을 통합해서 전체로 만드는 것. 자, 완벽으로 가는 길. 여러분, 부분을 통합해서 전체로 간다는 거는 A, 우리 드래곤볼 모으듯이 A 모으고, B 모으고, C 모으고, D 모아서 합치니까 짱! 이건데. 우리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이거 ABCD 아니에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지 A 모았다, B 모았다, C 모, 이거 아니라고요.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없잖아요, 지금. 완벽하지 않다는 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4번.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 불확실성의 시대. 함께 사는 거 나왔습니까? 아니, 전혀 안 나왔어요. 우리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했지, 함께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무관하고요, 5번. two face 하면요, 두 가지 면이에요. 자, 지식 기반 사회의 두 가지 면. 이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면, 이면이 아니라 두 가지 면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면이 나오려면 개인성이나 뭐 사회성 이런 거 있잖아요.
지식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들이 이기주의에 빠졌다. 지네끼리 혼자 놀고 있다. 개인주의에 빠졌다. 이게 하나의 특징. 그 면과 그렇게만 혼자끼리 살줄 알았는데 그 SNS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집단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럼 사회성. 개인성과 사회성. 인간의 두 가지 면. 이렇게 나와야 이 5번이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문제는 여기에 앞에 나온 완전하지 않단 말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대응한단 말도 없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넘어가세요. 자, 29번 할 겁니다. 29번 봐주세요. 전 지우고 좀 할게요. 29번 틀렸으면 완전히 많이 혼났어야 돼요, 우리. 29번 우리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우리 that과 what 구분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금 이거 that과 what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두분 중에 이제 that과 what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바로 제가 필기를 다시 할 겁니다. 자, 선행사가 있고 뒤가 완전해요. 뭐예요? 되시고 무슨 되시죠? 또는 저 뭐죠? 관계부사 두개 구분 어떻게 하죠? 네,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자, 그 다음에 앞에가 선행사가 있고요, 뒤에가 불완전합니다. 대시에 와시에요? 자, 사람일 때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물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없어요. 뒤에 완전해요. 뭡니까? 자, 이거 써야 돼요. 보이는데 한번더 익힌다는 생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쓸게요. 제가 보기 1번. 보기 1번에 대해서. 자,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 없고, 선행사 없고. 뒤에는 대 또는 what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대시 또는 what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대 또는 what. 뒤에는 이 1번은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 1, 2, 3, 정리해보겠습니다. that 아시고요. 앞에 되실 때는 관계부사. 관계부사와 이제 동격 구분해야 되는데, 관계부사일 때는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과 동격. 불완전할 때는 관계대명사. 사람일 때 후, 사물일 때 위치. 사람일 때 후, 사물일 때 위치. 그 다음에, 완전할 때는 접속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였습니다. 불완전할 때는 관계대명사 what. 네, 이렇게 다 써주세요. 까먹으면 또 쓰는 겁니다, 여러분. 됐어요? 자,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원래 이 문법은 제가 보기만 해석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보기만 해석하면은 이 문장의 의미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원한대로면은 제가 따로 이제 이 수업 끝나고 따로 질문한다면 제가 해석을 또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있는 문장만 해석을 해야 돼요. 볼게요. 문법이니까. 자, 경쟁적인 활동은 더할 수 있다. 뭘? 뭐보다? Performance Showcases라고 했는데요. 공연 행사예요, 이게. 공연 행사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다. 그 다음 위치가 나왔어요. 이 위치는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 선행사 있죠? 쇼케이스가 있잖아요.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네. 주어가 나오고 수동태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거든요. 원래 능동태가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수동태로 바뀌면서 목적어 땡겨왔기 때문에 더 이상 땡길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뒤에 완전하면은 이 위치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써야 되죠? 뭐를? that을 써야 돼요? 그럼 that은 뭔데? 무슨 that? 그게 부사가 되는 거예요. 보통 where를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연 행사에서 최고의 것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where를 쓰는데 that도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긴 관계부사. 1번에는 지금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요 관계부사. 1번의 보기는 이 where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에 이두 번째 문장이죠. 그쵸?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provision 하면요. 제공이에요. 자, 시기 적절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의 제공. 누구에게? 참가자에게. 수행에 대한 참가자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에 대한 제공은 까지가 주어예요. 그럼 뒤에 is와 수일치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죠? 누구와 시켜야 되는 거죠? 제공과 시켜야 되는 거죠. 제공과 연결시켜야 돼요. 제공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래서 is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은 수일치예요, 수일치. 수일치는 여러분이 이제 구문을 잘 파악하는 게 이제 해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3번 가볼게요. 자, 3번 해석은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이 3번 두줄 위에, the provision 또 있거든요. 해석을 해볼게요. 자, 제공. 자, 일종의 피드백에 대한 제공은 해석될 수 있다. 뭐로써? as는 뭐뭐로써거든요. shifting. 옮기는 것으로써. 강조점을 옮기는 것으로써. 뭐에 대한 강조점이냐면요. 나타내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자, superior performance 하면요. 우월한 뭔가 수행. 우월한 수행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옮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but not necessarily. 요게 not necessarily가요. 반드시 뭐뭐는 아닌 이런 표현이에요. 자, not necessarily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demonstrating이 생략되어 있어요. 반드시 훌륭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훌륭함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우월한 어떤 수행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옮기는 것으로서 표현된다. 해석된다. 자, 이게 해석이 어렵거든요. 지금 뭘 비교하면 되냐면 지금 이 necessarily가 이렇게 쓰일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면 돼요. 잘 보세요. 지금 necessarily 뒤에 demonstrating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사 써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생략이 안돼 있어. 바로 뒤에 명사가 딱 붙어 나와가지고 앞에 형용사만 쓸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틀린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부사로 표현이고 이거는 실제로 뒤에 있는 excellence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Not necessarily가 부분 부정이라는 어떤 문법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 따로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보기 3번.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랑 플러스 전체 표현이 나오면 되거든요. 요건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은 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A, B, C 약자예요. 좀 간격을 두고 써주세요. N, F, E, Q. 자, all은 all, A는 all, 그리고 always, 그리고 altogether. 여기는 both, 여기는 completely, 여기는 necessarily, 여기는 fully, 여기는 entirely, 여기는 quite. 이렇게 합쳐지면은 부분 부정.
해석이 중요한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 쓰신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됐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자체로 봐줘야 돼요. 뭐냐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닌, 둘다 그런 것은 아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닌, 항상 그런 것은 아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지금 여기 나온 게 이거예요. necessarily. 이거예요. 그다음에 완벽히 그런 것은 아닌, 모두 그런 것은 아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꼭 그런 것은 아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딱 보자마자 아 이런 표현이구나. 그럼 해석을 잘 해가지고 demonstrating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훨씬 더잘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necessary excellence 아니야? 필요한 훌륭함 아니야? 이러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자, 보기 4번 볼게요. 이거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여기 the best competitions부터 해석을 할게요. 자, 최고의 경쟁은 증진시킨다. 훌륭함을. 자, 이기고 지는 것.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는 것에 대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최고의 경쟁은 이게 훌륭함에 있다고 하는 거죠. 남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 행위의 훌륭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제가 여기 4번 있는 문장을 안 읽었네요. 바로 이 문장을 읽었네요. 그 다음 문장. 자, 우월함에 대한 강조는, 자,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것이다. 조장한다고. 해로운 영향을 조장한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fostering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자, foster는 조장하다는 뜻이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해로운 영향을 조장하다. 그렇죠? ing가 되더라도 능동이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니까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동사 플러스 목적어. 요걸 형태를 보고 여기에 ing가 붙어도 뒤에 목적어를 취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준동사 배웠잖아요. 준동사 뒤에 형식을 취해야 안 취해요? 취하죠. 뒤에 3형식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할 수 있죠. 요거 우리 배운 거예요. 배운 거. 너무 단순한 거죠. 그다음 5번. 자, 보기 5번 보면은 요거를 아래 적어주세요. 대동사라고요. 보기 5번. 대동사예요, 대동사. 대동사는 우리 대명사를 배웠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대신 받는 동사라는 뜻이에요. 대신 받는 동사. 대신 받는 동사.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마지막 문장. 밑에서 세 번째 줄 information부터거든요. 자, 수행에 대한 정보는 can be very helpful. 자, 아주 도움이 될수 있다. 아, 누구누구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만 뿐만 아니라 어떤 참여자냐면 후부터 place까지 묶어주세요. 자, 여기서 place 여기 나왔네요. place는요, 입상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적을까요? 여기 적을게요. place. 네, 입상하다. 자, 이기지 못하거나 입상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but also, 뭐뭐에게도. 자, those 하면 사람들이에요. 자, who do? 뭘까요, 이거? 이거 어디랑 병렬일까요? who does not이랑 병렬 아닐까요? 그럼 얘네들은 이 두가 win과 place를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이기거나 입상하지 못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기거나 입상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가 받고 있는 거, 이 대동사 두가 받고 있는 건요, win이랑, 아까 win 다음에 all이었죠, 그렇죠? all place. 요거를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아, 5번도 틀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랑 수업 많이 해봤으면 바로 1번 치고 넘어갔어야 돼요. 일단 적어 놓으시고, 이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할 거예요. 32번. 자, 32번.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한번더 읽어보세요. 한번더 읽어보세요. 한번 더.
32번입니다. 32번은 제 강의 듣고도 이해 안될수 있어요. 제가 영상 촬영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보세요. 자, 그만 앉아보세요. 네. 좀 어떤 소재거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읽어보라 한 거고요. 제가 풀어주는 시간이니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32번. 자, 빈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죠? 그렇죠. 빈칸부터 읽고 아래로 내려가고 다 읽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쭉 오는 거죠. 웬만하면 옛날에 제가 왜 이런 방식을 쓰냐면 옛날 빈칸은요, 아래만 읽어도 바로 답이 나왔어요. 요즘에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빈칸을 타겟팅 용도로 타겟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근거를 찾자. 이러한 어떤 취지에서 제가 빈칸부터 읽으라고 한 겁니다. 자, 빈칸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이것은 자, led to. 자, intern 묶으세요. intern 묶으셔서 이거는 해석이요. 차례로, 차례대로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led to가 중요합니다. 자, led to가 이제 lead to의 과거거든요. 이게. 요게 야기하다예요, 야기하다고, 주어는 목적어를 야기하다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lead 앞에는요, 원인이 나와요. 그리고 이 lead 뒤에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뭔지 모르는데, 이것이 어떤 깨달음을 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깨달음은 결과예요, 아니에요? 결과죠. 이것은 원인, 깨달음은 결과. 그 깨달음을 꾸며주는 대절이 지금 빈칸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빈칸을 타겟팅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의 결과로서의 깨달음. 됐습니까? 자, 한번 적어볼게요. 빈칸. 이것은 디스라고 할게요. 디스의 결과로서의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유추를 해야 돼요. 물론 지문 속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면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아직 문장이 안 끝났죠? Because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빈칸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harbor, 적어보세요. 품다는 뜻이에요. harbor. 이거는 알기 쉽지 않은 뜻이죠. harbor. 뜻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보통 마음에 품다라고 할때 harbor를 써요. 가슴 깊이 묻다 이렇게 할때 harbor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여기도. 그들은 품을 수도 있다. 내일의 어떤 약을. 암에 대한, 말라리아에 대한, 비만에 대한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들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암에 대한 약이래요. 약을 품고 있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이 나온 다음에, 이 깨달음이 나온 다음에, 이 깨달음에 뒤에 because가 나왔어요. 그럼 그 뒤에는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이 깨달음을 얻게 된 원인 아닐까요? because니까. 보세요. 왜냐면, 나배 아파. 왜냐면, 나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럼 밥안 먹은 거는 원인이잖아요. 그럼 뒤에 이거 원인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또 원인이 나오는데, 원인에 뭐가 나오냐면, 데이가 나와요. 이 데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자, 이 빈칸은 디스의 결과로 쓸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얻은 깨달음이기도 하다. 이해됐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일단 적으세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디스도 원인이 되는 것이고, because 뒷문장도 원인이 되는 거죠. 그두 개의 결과가 깨달음이고, 깨달음을,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알아야 되는 게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자, 타겟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갈게요. 자, 이 유전공학은, 자, followed부터요, cloning까지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cloning 옆에 to부터 그 아래줄에 plant까지 묶어주세요. 됐어요? 자, 유전공학이 뭐냐면, 복제로부터 따라오는, 복제가 따라오는 유전공학. 뭐 하기 위해서? distribute, 분배하기 위해서. 많은 똑같은 동물과 식물을 분배하기 위해서 복제로부터 따라와지는 유전공학은 때때로 sin, 보여진다. 위협으로서. 자연의 다양성에 위협으로서 보여진대요.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이걸 1번으로 해볼게요. 1번. 자, 유전공학. 자,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일단. 일단 했죠. 요거는 뭐냐면, 자연 다양성,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라고 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뒤에 however이 있기 때문이에요. However이 있다는 거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however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나 공부 안 했어. 하지만! 시험 잘 봤어. 뒤에 앞이에요? 뒤죠. 나 시험 잘 봤단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강조. 보세요. 자, 그럼 이 뒤에가 중요한데 뒤에 뭐라고 했는지가 이제 2번에 나옵니다. 뒤에 읽어볼게요. 하지만 인간은 대체했다. 대체해왔다. 다양한 자연 서식지를 인공적인 모노컬처 하면 아래쪽에 단일 경작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공적인 단일 경작으로 대체해왔다. 자, 뭐예요? 하지만 나오고 인간은 단일 경작했대요. 단일 경작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다양성을 박살내버린 거죠. 아까 replace A with B 적었잖아요. A를 B로 대체하다. 인간의 자연 서식지를 어떤 단일 경작으로 확 바꿔버린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단일 경작 때문에 다양성이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자연의 다양성이 떨어진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자연의 다양성은 그냥 나무의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의 다양성, 식물의 다양성, 다 모든 다양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는 발전된 국가에서 이미 replaced, 대체되었다. 뒤에 뭐가 나올까요? 뭘로 대체됐겠어요? 자연 서식지가. 이 2번과 똑같다면 이걸로 대체되었다. 맞는지 볼게요. 자, 대체되었다. 어떠한 형태로 artificial environment, 인공적인 환경의 형태로 뭐에 근거한? 뒤에 based부터요. reputation 여기에 묶어주세요. production or repetition. 자, 뭐냐면 mass production 하면요, 다량 생산이에요. 엄청 많이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농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단일 경작. 한 가지만 엄청 많이 생산하는 거, 대량 생산.
대량 생산에 의해서 기반한 인공적인 환경에 의해서 대체되었다. 자, 요거 3번이라고 할 때, 3번, 2번과 똑같나요? 그쵸? 예. 인간, 단일 경작. 그래서 대체됐다고 했으니까 다양성 또 떨어진 거죠. 네, 똑같은 말두번 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문장. 다 썼으면 제가 다음 넘어갈게요. 자, 진짜 위협은, 생물 다양성의 진짜 위협은 뭘것 같아요? 유전 공학 같아요? 아니면 다량 생산, 단일 경작 같아요? 단일 경작이요. 한번 볼게요, 볼게요. 근데 똑같이 쓰진 않았어요. 똑같이 쓰면 재미없으니까, 진짜 생물 다양성의 위협은 욕구다. convert. 전환시키려는. 자, 우리 행성의 많은 부분을 생산 지역으로 전환시키려는 욕구다. 어떤 생산 지역이냐면, 먹이기 위한, feed, 먹이기 위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간 인구들, 인간들의 인구, 개체 수들을 먹이기 위한 생산 지역. 됐어요? 이거 똑같나요? 그렇죠? 단일 경쟁 때문에 다양성 망가진다. 됐어요? 4번. 제가 쓰진 않을게요. 땡땡이로 할게요. 땡땡이, 땡땡이, 땡땡이. 세 번만 보겠어요. 물론 이게 답이면 좋겠지만, 예, 이걸 통해서 답을 구해도 좋은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the cloning. 자, 복제와, 자, transgenic. 적어보세요. transgenic. 이식 유전자의 이란 뜻입니다. transgenic. 이식 유전자의. 자, 이식 유전자. 복제와 이식 유전자의 변형은, 자, domestic animals, 가축 동물의 복제와 이식 유전자 변형은 make a little difference. 자, 차이를 줬대요, 못 줬대요? little. 못 줬다는 거죠. 어디에? 전반적인 상황에 차이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유전 공학이 위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얘가 진짜 위협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5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전 공학이죠, 그쵸? 유전 공학은 큰 영향 끼쳤다, 못 끼쳤다? 못 끼쳤다. 유전 공학은, 유전에 대해서는 다 공학으로 때리면 돼요. 영향권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인간의 단일 경작이 다양성을 떨어뜨렸네. 유전 공학은 잘못된 게 아니네. 위협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을 못 끼쳤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아직 안 끝났어요. 집중하세요. conversely, 체크. 반대로란 뜻이에요. 반대로. 자, 5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전공학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그 다음에 6번, 반대로라 나왔어요. 그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유전공학은 다양성을 좋게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좋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 위협이 아니라는 말을 했으니까. 실제 위협은 얘는 좋은 거일 수도 있겠다. 이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뒤를. 갱신된 흥미, 유전학에 대한 갱신된 관심은 레드트 또 나왔죠? 야기하다. 점점 더 증가하는 인식을 야기하다. 어떤 인식이냐면요. 많은 야생 식물과 동물이 있다고. 자, 흥미 있는 또는 유용한, 여기 체크하세요. 유용한, useful genetic properties. 이쪽 보세요. 유용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특성이냐면요. that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That could be used for the variety of 쭉쭉쭉. purposes까지. 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알려지지 않은. 자, 보세요. as yet unknown은요. 알려지지 않은 이에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을,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다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보세요. 유전공학은 영향 안 끼쳤어. 반대로, 유전공학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상대로, 야생 식물, 동물을 상대로 한 유전학. 유전학은 아주 플러스야. 칭찬해. 라고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유전공학은 다양성에 해롭다, 이롭다? 이롭다는 거죠. 단일경작은요? 해롭다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야생 동식물을 잘 연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양성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유전공학도 필요하겠지만, 유전공학 요거 하는 거니까, 얘를 위해서는 야생 식물과 동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다양성 있는 자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단일 경작, 이거 인간들이 한거 별로 안 좋아. 다양성 떨어뜨리니까. 이걸 막아서 다양성 올리잖아? 그러면은 우리 야생 동식물에 대한 연구를 더할수 있어, 없어? 더할 수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데, 이 문제 풀면서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해설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빈칸 문장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은 깨달음을 야기한다. 됐어요? 자, 요 유전공학이 야생 식물 동물을 통해서 플러스 될게 많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요구한다.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다양성을 올려야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깨달음? 다양성 올리자.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깨달음의 원인. 왜냐하면 그들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그들 누구가요? 그렇죠. 유전공학을 할수 있는 야생 식물과 동물들이에요. 야생 식물과 동물들이 암에 대한 질병을 고치는 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올리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됐어요? 이게 이 전체적인 레파토리가 완성이 되면은 문제가 한결 쉬워져요. 문제 한번 가보 보기 한번 가볼게요. 1번. 생태학적 시스템은 그 유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졌다. 말 됩니까? 지금 우리 결론을 얘기해야 돼요. 자연 다양성을 올리자. 아니면은 얘네들 잘 키우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지금 유전 다양성으로 프로그램 된 애들이 아니에요, 아직. 이걸 가지고 연구하자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생태학적 시스템이 유전적으로 연구되었다.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2번. 우리는 피해야만 한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답될 수 있죠, 그렇죠?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 3번. 우리는 필요로 한다. 멈추는 것이, 만드는 것을. 유전적으로, 이 수정된 유기체를 만드는 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하자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유전 되게 안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도움된다 그랬잖아요.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스탑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 4번. 인공적인 유기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자연 환경에서. 자, 인공적 유기체가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는 깨달음을 써야 돼요. 깨달음은 우리가 다양성을 높이자. 단위 경작 줄이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야, 너 동물, 네 살아남잖아. 내가 이거 해도 되지 않겠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5번. 살아있는 것들은 적응시킨다.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물리적 환경에. 그냥 이게 아니라고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양성을 높여야 되는 쪽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만약에 이 5번 같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굳이 적응하는데 어차피 다양성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살릴 필요가 없다고 나오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33번 진행하겠습니다.